정식은 언제 하셨어요? 10월 20일경이에요. 10월 20일경이요? 네. 혹시 밭장만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일 처음에, 예. 더블린, 동당 4포씩 뿌리고, 엔텍 1포, 또 하이그린 2포, 땅부자 2포씩 이었습니다. 동당. 혹시 퇴비는 안 하셨나요? 퇴비는 일절 않고요. 퇴비를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퇴비를 넣으면은, 곤자리도 많고 병충해가 많이 달라들어요. 예. 그리고 이 썩은 병이 또 있고, 네네. 이 양파에 썩은 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작황도 좋고 매우 좋네요. 퇴비 대신 더블린 사용해서 그게 좀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에 보다시피 바닥이 깨끗하잖아요. 아, 좀 따로 뭐 제초 작업을 하신 게 아니고? 제초 작업 뭐 하나씩 있는 것은 뽑기는 뽑았죠. 예, 예. 그래도 인부 하나도 안 쓰고, 안식구가 하나씩 있는 것은 손으로 다 처리했어요. 예, 예. 그리고 제일로 좋은 것이 해충이 안 달라들더라고요. 그래, 이거 날파리 같은 거 지금 엄청 날라댕길 텐데, 예.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이 좋은 점은 친환경적이라 땅이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또 써보니까 구가 크기가 되게 좀 고른 것 같아요.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예. 하우스 양파치고 구가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예. 들고 계신 것도 상당히 구가 크고 예. 몇 그램 정도 나가나요? 한 6,700g 정도 나가겠는데요. 와. 지금 인근 밭에 예, 바로 옆 양파 밭이죠. 크기인데요. 예. 주먹보다 훨씬 작네요. 반주먹? 반주먹. 예. 하우스 양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아도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수확을 수확을 한 건데 일찍 한 건데 너무 좀 대조가 되죠? 좀 많이 작네요. 예. 이번 작황은 거의 친환경 재배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농약은 사용을 어떤 것만 하셨나요? 이 모두싹 예. 그리고 살충제 두 번인가 치고는 예. 안 쳤어요. 아 모두싹 두 번, 살충제 두 번. 아 살충제 혼용해서요. 혼용해서. 예. 아 그러면 총 방제한 게 두 번밖에 안 됐어요. 예,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이게 뭐야 퇴비 영향인가든가는 몰라도. 아무튼 병균이 얼마 없더라고요. 엔텍이 거름손이 오래 가기 때문에 꾸준히 나타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런 일반 비료는 잠깐 팥닭에다 끝나버리는데 엔텍은 거름손이 오래 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많이 턱을 봤어요. 그럼 지금 그 상품 비상품으로 빼놓은 게 어디 있나요? 여기 지금 비상품이요? 가운데 아니요. 다 가져가. 아, 다 비상품은 어떤 거냐면, 예. 시합 무슨, 이거. 이게 비상품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많이 안 나왔네요. 이게 다른 데는 어마어마하게 나왔거든요. 여기는 얼마 없구만요. 예. 이런 게 비상품인데, 이런 게 가끔 하나씩 나오는데, 엔텍 안 쓸 때는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거의 반절이 이것이었거든. 아, 분구가 반절이 네, 근데 있어요? 엔텍 쓰고 나서는 이것이 얼마 없더라고요. 분구가 얼마 없어요. 네. 지금 여기 1,000평인가요? 1,000평이요. 다해서 1,000평이시라 그러는데 1,000평? 1,000평이 좀 빠져요. 아. 지금 분구가 5망도 안 나와요? 네, 그렇게 안 나와요. 지금 한나 가도 1망 정도가 안 나오고 1망? 아, 한 동에 분구 1망? 네, 1망 정도. 야. 뭔가 진짜 적네요, 올해. 그러죠. 없어요. 가운데 지금 던져놓은 곳이 긴데. 아, 가운데 던져놓은 게 분구예요? 예. 아. 그래가지고, 많이 응원을 봤어요. 아, 그 분구가 사용 없는 게, 꽃대 만들 때, 예. 그때 지금은 이제 상관없고요. 예. 그때 올해 겨울에 또 날씨가 뜨거웠잖아요. 평소보다. 예. 그래서 올해
대부분 분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을 걸로 예. 예상했는데 예. 날씨가 이래서 근데 없더라고요. 엔텍이 이제 양분을 예. 급격하게 흡수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서히 예.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분구가 훨씬 적게 나와요. 예. 그리고 하이그린 쓰신 게 또 나머지 영양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예. 때문에 이런 분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하우스 양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잎이 이렇게 새파란데 뭐 벌써 수확을 했느냐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빨간 것이 올라오면은 수확철이 됐다는 거예요? 하우스 양파를 완전 그 껍질이 생기기 전에 예. 예, 수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죠. 좀 놔둬도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저기 좀 4월 한 10월경이나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때 되면 이 정도 커볼 거예요. 근데 지금 빨리 수확을 하네요. 괜찮고 가격 때문에. 아, 지금 단가 때문에. 아, 단가가 센가 봐요. 이 정도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죠. 그래도 저기 그 뭐지? 소득면에서도 2년 농사 안 되셨나요? 소득면 저는 평당으로 팔아버려서 그리고 2년 농사 되신 거예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받았죠. 아, 소득은? 소득은. 소득이 2년 농사 받으신 지금 거예요? 지금 시세가 얼마나 정도 되나요? 나는 제가 지금 평당 16,000원씩 팔았거든요. 평당 16,000원? 예. 좀 가격을 잃으신 거죠? 그러죠. 지금 팔면 한 2만원대 나온다 하던데. 그 욕심이란 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네, 네. 만족해야지 뭐. 아, 그럼 지금 평당 16,000원에 계약해서 네. 파시는 거예요? 네. 아, 평당 16,000원. 그 수확량에 따라서 계약하신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은 없어. 무조건 이거 평당으로 그냥 가져가 버려요. 아, 평당? 네. 그럼 좀 적게 나와도 16,000원, 많이 네? 나와도 16,000원? 그러죠. 아쉽네요, 농사에. 아쉬워요.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것도 버려야죠.